4페이지 아래쪽에 안긴 문장의 유형 부분 보시면 돼요. 4페이지 아래쪽 안긴 문장의 유형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는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자고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명사절로 안기는 경우에 대한 내용부터 수록이 돼 있네. 써놓고 설명을 할게요. 한번 보고 계세요. 읽어보고 계세요. 예문을 써라고 아래로 가서 촉을 바꿨더니 되게 얇아졌어. 촉을 바꿨더니 자, 봅시다.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경우에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안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진단 말이야. 어떻게 이상하고 어색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자연스럽게 안기기 위해서는 문장의 형태를 살짝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를 살짝 바꿔줘야 자연스럽게 안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태를 어떻게 바꿨느냐, 형태를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다섯 개 중 하나의 이름이 붙는다는 거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다섯 개 중에 하나의 이름이 붙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명사절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이는 거냐면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서 안겼을 때 명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냐면 자 동그라미 칩시다. 동그라미 선생님이 수업자료 정리해놓은 부분에서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그리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의존명사 겉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겉 동그라미 겉. 자, 쉽게 기억해. 쉽게. 안기는 문장의 끝에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개야, 세 개. 음기 겉. 음기 겉을 붙이게 되면 안기는 문장의 끝에 끝에 음기 것을 붙이게 되면 이 문장은 이름을 명사절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기억을 하면 돼. 알겠니? 간단히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긴 문장의 어디를 딱 보고 끝부분, 안긴 문장의 끝부분, 서술어 부분, 안긴 문장의 끝부분을 딱 보고 이 끝부분에 음기 것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음기 것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아, 이 문장은 명사절로 안겨있는 거구나. 이름 명사절이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예문을 같이 보자고. 보자. 자, 첫 번째 예문은 있잖아. 보자.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폭 안겨있는 형태예요, 지금.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폭 안겨있는 형태인데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을 그 형태 그대로 안기게 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어려웠다이 알려졌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을 그대로 안기게 하면 문제가 어려웠다이 알려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안기기 위해서 어떻게 형태를 받는지를 보니까 자,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을 딱 보니까 음기 것 중에 음이 붙어있잖아. 아, 그러면은 이 문장 이름을 뭘로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명사절이라고 붙여주면 된다는 거야. 명사절로 안겨있는 거야. 명사절로 안겨서 그러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문장 자체가 얘들아 이 안긴 문장 뒤에 조사 뭐 붙어있니? 이 주격조사 이 붙어있지. 이 문장 자체가 안겨서 전체 문장에 주어 주어 1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주어 1과 짝이 지어지는 서술어 1을 알려줬다라는 거. 두 번째 예문 보자. 두 번째 예문은 선생님은 이라는 주어 1과 바란다, 노력하기를 자 바란다, 바란다라는 서술어 1 사이에 선생님은 바란다라는 문장 안에 학생들이라는 주어 2 더 노력하다라는 서술어 2, 학생들이 더 노력하다라는 문장이 이렇게 폭 안겨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더 노력하다라는 문장이 그대로 안기게 되면 어떻게 돼? 선생님은 학생들이 더 노력하다를 말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더 노력하다를 말한다.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기기 위해서 형태를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줬는지 보니까 안긴 문장의 끝부분을 딱 보니까 음기 것, 그치? 음기 것 중에 기가 붙어있잖아.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 문장은 이름을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불러주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야. 간단하지? 얘들아,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의 명사절은 이 문장은 명사절로 안겨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뒤에 뭐 붙어있어, 조사? 그치, 목적 격조사 늘리 붙어있잖아. 안겨서 이 문장 자체가 전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얘는 이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하면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폭 안겨서
명사처럼 쓰일 때, 명사처럼 쓰일 때 그 문장을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명사처럼 쓰이기 위해 명사절로 안길 경우에 그대로 안기면 어색하고 이상해. 그래서 형태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어차피 안겨서 명사처럼 쓰여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언을 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준 어미 음기, 음기를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안기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면, 자, 이 아래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문제가 어려웠다.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 안기게 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안기는 문장의 끝에 음을 붙여서 안기게 하면 자연스럽게 안길 수가 있는데, 자, 음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예문처럼, 자, 마찬가지지. 문제가라는 주어, 어려웠다라는 서술어.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콕 안겨서 이 문장 자체가 주어 1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안기기 위해서 형태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지를 보니까 명사의 범위 음기를 붙인 게 아니라 던 것, 그치? 어려웠음이 아니라 어려웠에 던 것이 붙어있잖아. 던 것이 붙어있어. 근데 던 것을 붙여도 자연스럽게 안기고 있지, 그렇지? 문제가 어려웠음이 알려졌다. 이것도 자연스럽지만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 알려졌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자, 정리를 하면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안겨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 이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자연스럽게 안기려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형태를 바꿀 때 안기는 문장의 끝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 음기를 붙여도 되지만 뭘 붙여도 된다? 자, 건 앞에 있는 이 던과 같은 표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사형 어미라 그래. 용언을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인 거겠지. 자,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미 용언을 은, 는, 을, 언이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던 플러스 의존명사 것을 붙여줘도 자연스럽게 안길 수가 있구나. 이것도 명사처럼 쓰이기 위해, 명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안긴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명사절이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 선생님은 그래도 뭔가 이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어떻게 기억하자. 이 안긴 문장의 이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된다? 안긴 문장의 어디를 딱 봐라. 끝부분을 보고 뭐뭐뭐가 붙어있으면, 음기 것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명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자. 자, 이 문장 한번 보자. 그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이라는 주어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사이에 훌륭합니다. 내가라는 주어 이와 바라다라는 서술어 이, 내가 바라다라는 문장이 꼭 안겨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름을 뭘로 붙여줘야 되냐, 얘를 뭐라고 불러줘야 되냐, 끝부분을 보니까 것이 붙어있잖아. 그치? 것이 붙어있잖아. 음기 것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니까 얘도 명사절이라는 거야. 명사절로 안겨있는 경우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명사절로 안겨있는데 명사절로 안겨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니?
배다 아니다 앞에 있으니까 보어지, 그렇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합니다. 한 문장만 넣어볼까요? 자, 한 문장만 넣어볼까요? 나는이라는 주어와 생각한다라는 서술어 사이에 그가라는 주어이 오다라는 서술어이가 폭 안겨있는 형태인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 문장은 끝부분을 딱 보니까 것이 붙어있어. 음기것 중에 것이 붙어있으니까 명사절이라고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명사절로 안겨있구나. 근데 얘는 명사절로 안겨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지? 조사가 으로가 붙어있잖아. 에에게에서 으로 와. 에에게에서 으로 와. 앞에 있는 표현을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란 말이야. 부사격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사어 역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된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5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오케이. 지울게요. 자, 잠깐 써봅시다. 실패해 또. 자, 보자. 자, 두 번째. 자, 관형절이라는 이름이 붙일 수가 있는데 관형절이라는 이름은 어떤 경우에 붙이면 되냐? 마찬가지야. 끝부분을 보면 돼.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을. 끝부분을 딱 봤는데 자, 동그라미 칩시다.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에 동그라미 칩시다. 은, 는, 을, 던. 동그라미.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에 은는을던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자, 이 은는을던이라는 애들은 앞에 있는 표현은 관형어 자, 관형어 다시 관형사 관형사의 형태 용언을 관형사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관형사의 어미야 자, 은는을던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아, 이 안긴 문장에는 이름을 관형절이라고 붙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기억하세요.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을 봤는데 은는을던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이름을 관형절이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자, 예문을 좀 보자고. 나는 목이 긴 사슴을 좋아한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이라는 주어와 좋아한다라는 서술어 사이에 목이라는 주어이 길다라는 서술어 이 목이 길다라는 또 다른 문장이 톡 안겨있는 형태잖아
이름을 이 목이 길다라는 문장은 이름을 뭘로 붙여줘야 되냐는 거야. 안기는 문장의 끝부분을 딱 보니까 은이 붙어 있잖아. 니은, 그렇지? 은이 붙어 있잖아. 니은. 환영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관영절로 안기는 경우에 이름이 관영절이라고 붙는 애들은, 얘들아 명사절이라고 이름이 붙는 애들은 다른 문장에 안겨서 어떤 역할을 했니?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지, 그치? 주어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부사어의 역할도 할 수 있잖아. 관형절이라고 이름이 붙는 애들은 딱 한 가지 역할만 해. 관형어의 역할만 해. 관형. 사슴이라는 체형을 꾸며주잖아요. 목이 길다라는 문장에 안겨. 관형절로 안기는 경우에 관형어의 역할만을 한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나는이라는 주어 1과 기억한다라는 서술어 1 사이에 그녀가라는 주어 2와 웃다라는 서술어 2가 안겨서 특정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자, 이 문장 그녀가 웃다라는 문장에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줘야 되느냐? 형태를 자연스럽게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형태를 어떻게 바꿔줬는지 보니까, 자, 그래서 끝부분을 딱 보니까 읊는 읽던 중에 던을 붙여놨잖아. 아, 그러면 관형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구나. 관형절은 무조건 무슨 역할만 한다? 관형어의 역할만을 하는구나. 안겨서 모습이라는 체언을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판을 조금 구분을 해서, 자, 관형절 다 한 거야. 은근 을던 중에 하나 붙어 있으면 관형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들아, 이 관형절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실판에 정리하는 내용은 우리 수업 자료에는 없을 거야. 그래서 5페이지 아래쪽 보면, 5페이지 아래쪽 보면 빈 공간이 꽤 있죠? 이 5페이지 아래쪽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정리하는 내용은 정리를 해보죠. 줄을 적어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중복되는 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중복되는 성분은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자, 예문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자.
자, 봅시다. 여기까지만. 이건 여러분도 써야 되지. 봅시다.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라는 이 문장은 사실 정확하게 쓰면, 정확한 형태를 다 밝혀서 쓰면 이 뒤에 있는 이러한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야. 자, 원래 이러한 형태의 문장인데, 자, 그래서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라는 이 문장은, 자, 형이라는 주어와 부르다라는 서술어 속에 사이에 동생이라는 주어이 숙제를 자 하다라는 서술어이 동생이 숙제를 하다라는 문장이 폭 안겨있는 형태인데 그치? 형이 동생을 부르다라는 문장 속에 동생이 숙제를 하다라는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라고요. 안겨서 관용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기는 문장의 끝에 안기는 문장의 끝에 관용사형어미 은는을던 중에 은는을던 중에 는을 붙여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봐봐. 안긴 문장의 주어 동생 그치? 안긴 문장의 주어 이 동생과 전체 문장의 목적어 전체 문장의 목적어 동생이 서로 어떻게 되니? 겹치잖아. 중복이 되잖아. 오케이? 동생이 숙제를 하다라는 문장이 형이 동생을 부르다라는 문장에 안겨있는 것인데 이 안기는 문장의 주어 동생이와 전체 문장의 목적어 동생을이 동생 동생 겹치잖아요. 겹치잖아요. 그치? 이런 경우 안긴 문장에 중복되는 성분을 어떻게 해야 한다? 생략을 해야 한다. 생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지워줘야 된다. 생략을 해줘야 된다. 생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생략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지잖아. 그치? 형이 동생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지잖아. 일반적으로 생략을 다 하지. 근데 이 안긴 문장을 원래의 형태를 밝혀서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야. 동생이 숙제를 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장을 줬어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줬다 이거야. 동생,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어떤 문장이 안겨있는 것이고 안겨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안긴 문장에 원래 있던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것. 생략된 주어가 무엇이냐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문 하나만 넣어보자. 동생이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동생이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라는 문장은, 자, 원래의 형태를 밝혀줘보면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거야. 동생이 형이 대학생이 되다 형과 여행을 했다. 동생이 형이 대학생이 되다 형과 여행을 했다. 자, 그러니까 동생이라는 주어와 여행을 했다라는 서술어 동생이 여행을 했다. 자, 형과 여행을 한 거죠. 동생이 형과 여행을 했다라는 문장 속에 형이라는 주어이 대학생이 되다. 되다라는 서술어이 형이 대학생이 되다 라는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인데 동생이 형과 여행을 했다 라는 문장 속에 형이 대학생이 되다 라는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인데 안겨서 관용어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기는 문장의 끝에 관용사형어미 은는을 던 중에 은을 붙여서 요거를 된이라고 바꿔줬고 근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안긴 문장의 주어와 형, 안긴 문장의 주어, 형 이것과 전체 문장의
부사어 형과라는 표현, 안기는 문장의 주어와 전체 문장의 부사어가 형 중복이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이렇게 중복되는 성분이 발생하는 경우, 안기는 문장에서 중복되는 성분을 생략을 시켜야 돼. 얘를 생략을 시켜야 되는 거. 얘를 생략을 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으면 돼. 선생님이 생략을 시킨, 아예 생략을 다 시켜놓은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 무엇이 생략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치? 자,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사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